것이 아, 오케이. 아, 너무 잘 먹었다. 행복해, 행복해. 이제 슬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해변 바로 뒤쪽으로 오니까 완전 호텔촌이네, 호텔촌. 아, 배고파. 근데 문 열려면 아직 한 시간 정도 더 남았거든요. 아, 배고픈데. 내가 본 데가 여기인데. 느낌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인데? 배고파. 오. 이걸 먹고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? 뭐가 있을 것 같아. 이 근처인 것 같은데? 여긴가? 어, 여기네. 어, 몸도 시키지. 일단 들어가자. 뭐,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들어가 보자. 여기, 아, 그냥, 여기 같은데? 문 닫은 건가요? 문 닫은 거야? 휴업이야, 와, 대박. 먹기 힘들다, 먹기 힘들어. 야, 이 건물에 맛있는 게 다 쏠려있네. 여기 바로 앞집 여기가 된장 통코츠 라면이고, 저기, 여기는 이자카야. 이쪽 건물에는 이제 곱창구이, 야끼니코도 있는 것 같아요. 좀만 더 돌아보다가 없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겠어요. 얘가 아마 곱창구이 집이 아닐까 예상됩니다. 어, 일단은 예, 야끼니코 집을 예, 너무 비싼 데는 솔직히 못 가겠고, 그냥 예, 5-6만원 한 데까지는 솔직히 못 가겠고, 한 2-3만원 대는 가려고 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. 라면으로 배부터 먼저 좀 채우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우류 라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코우류 라면인 것 같은데, 이런 거? 아직 조금 이른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. 얼른 먹어야지. 기대돼. 이게 보니까 국물 진하기랑 면이랑 이런 걸 다 커스텀해서 먹더라고요. 저는 약간 국물 진한 걸 좋아해서 국물 진하게 하고 면은 좀 얇은 거 말고 좀 굵은 걸로 안 맵게.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굵은 면인가봐요. 약간 네모타게 생겼다 면이. 밥도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계란 하나를 다 넣었네. 드셔도 될 듯. 향기가 네, 좀 세네요. 아따, 이제 다행히 배는 좀 채웠고 빨리 다시 야끼니쿠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. 야끼니쿠! 야끼니쿠 꼭 먹고 가야지. 야끼니쿠! 귀여워. 부산 언니도 있다. 귀엽게. 이자카야인가? 약간 한국에서 먹을 법한 그런 메뉴로 구성했네요. 아, 빨리 찾아보자.
한 곳을 찾기는 찾았습니다.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안 떠 있어가지고. 아, 여행 같은데 여기 3층인 것 같아요. 약간 제가 원하는 뭐 그런 느낌의 그건 아니네요.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. 그람을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친구였네요. 아, 결국에는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야끼니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하, 여기도 가격이 또 만만치 않긴 한데 아이고 모르겠다. 적당히 시켜서 적당히 나오게 먹으면 되겠죠. 또 먹다 보면 또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. 다행히 그래도 라면으로 배를 조금은 채워놔서, 라면 양이 너무 작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 조금이라도 채워놨으니까 고기를 막 폭식하진 않겠죠 뭐. 아, 처음에 딱 그 숙소 왔을 때 봤던 그 고깃집이네. 네. 떨린다. 얼마 나올까. 덜덜덜 합니다. 지금 덜덜덜해요 내 마음이. 여기인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. 들어가 봅니다. 한 명은 안 되나? 저기 대고. 아. 으아, 한 명은 안 된다고 쫓겨났어요. 나는 뭐를 먹어야 되나? 갈 때마다 뭐가 왜 이렇게 안 되냐? 뭐 많이 시키면 되지 굳이 또 한 명은 안 된다고 하고 너무하다. 이게 한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들어가기가 좀 그러네. 참 혼자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진짜 서럽노. 가볼까? 여긴가? 여긴 같은데? 아노 히토리 대자루? 하이 겐키 시카카이나 미토레스. 아, 하이. 아, 들어왔다. 일단 초이스 등급으로 초이스 등급으로 한번 먹을 것 같은데? 보자. 나 5만원 시킨다 볼까? 1800원에 그 다음에 900원 대충 한 4천 넘다네. 아, 4500원 어지 않을까요? 많아봤자 5만원 할것 같은데 5만원 제껴보겠습니다. 그걸 바로 구워먹어. 신경 쓸 수 있도록 조금씩 구우면서 먹을게요. 미쳤구만. 식감이 와. 이거를 근데 와규 최상급으로 시켰거든요. 와. 식감이랑 부산이 잘 나와. 보시는 하얀 게 이게 다 기름 우설인데. 하나는 아까처럼 조금 바짝 익히고 하나는 조금만 더 익혀봤어요. 너무 맛있지 맛있지. 이건 약간 더 익힌 거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어. 이건 식감 좀 탱글탱글하고 맛있다. 초이스 등급도 진짜 괜찮다. 퀄리티가. 예. 스미마세. 하이볼을 시우러 주셨는데 대창 같거든요. 먹을 만은 했는데 조금 더 구워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지. 색깔 보이세요? 색깔 보이세요? 이거. 제대로다.
하나를 굽는데 공이 장난 아니네. 고기부터 굽겠습니다. 이게 엄청 낮은 등급도 아니고 초이스 등급인데 기름도 느껴지면서 약간 육향도 좀 느껴지면서 좀 씹는 맛도 좀 있고 너무 좋아요. 엄청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최상급 와규를 드셔야 되겠지만 약간 씹는 맛도 느끼고 싶으신 분 이게 훨씬 더 가성비 있으면서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장님도 유쾌하시고 직원들도 약간 사장님을 약간 좋아하는 느낌? 다 같이 이렇게 약간 일을 즐기는 느낌이라서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약간 기분도 좋습니다. 얘는 육수이 팍팍 터질 것 같은데 두꺼워서 제가 볼 때는 고기만 시킨 게 한 4만원? 4만원 조금 넘거든요.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제가 볼 때 가게에서는 이런 만족감 안 나와요.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1인분에 한 2만 5천원, 3만원 기본 나올 것 같아요. 와규 우설 시키고 나머지 이제 대창. 대창 솔직히 말할 게 없어요. 대창은 얼마나 맛있기 때문에 먹었다. 한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すごく美味しい。オッケー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아, 너무 잘 먹었다. 행복해, 행복해. 그 뭐랄까 약간 일본 음식점의 매력은 당연히 음식 맛도 예. 음식 맛도 있지만은 아, 서비스도 예. 립서비스. 그냥 친절하다. 네, 한마디로 너무 다 친절하시고 유쾌하시고 결국에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네, 그런 음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숙소에는 이제 도착했고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.